자, 100 로그입니다. 로그. 뭐 로그 아주 뭐 궁금하시면 정아림 유튜브를 보셔도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게끔 설명이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고 완벽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원래 지수에서부터 나왔던 게 로그가 맞고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로그로 변환하면은 로그 a에 n이 x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지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수 법칙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a는 뭐 어때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 그치? a는 0과 1 사이, 그리고 어때야 돼? 1보다, 아, 1은 돼선 안 되는 거였지. 그런 거 있었지. 그러니까 로그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밑에 조건, 밑의 조건이에요. 밑 조건, a는 0과 1 사이, 또는 a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진수 조건이 있는 거죠. 자, 진수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우리가 얘가 0과 1 사이 또는 1보다 커. 어쨌든 양수거든. x에다 니네들이 무엇을 집어넣더라도 얘는 양수밖에 나오지 않아. 그래서 진수 조건에 의하여 n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우리가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나가기 위해선 이런 조건들이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123번이에요. 로그 2의 a가 마이너스 1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로그를 연산할 때에는 항상 어떻게 봐야 돼? 지수로 또는 지수를 로그를 지수로 자유롭게 변형돼야 돼요. a의 x제곱은 n이야. 됐니? 그럼 얘도 똑같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라고. 2의 마이너스 1제곱이 a라고.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야. 뭐가 질문이라는 거야? 다음, 로그 b의 9는 2잖아. 역시나 똑같아. 어떻게 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b의 제곱은 9야. 그러면 b는 뿔마 3이지. 근데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래서 3이야. 됐지요? a 곱하기 b는 2분의 3. 정답은 2번. 까리? Here we go. Let's get it. 130번. 자,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던 말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로그의 x-3, 밑의 x-3. 진수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4. 이거 되게 당연하고 되게 쉬운 건데 내신에 꼭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가끔 나와요. 되게 당연한 건데 3점짜리 나오나 심지어? 개꿀이지. 되게 쉬운데. 야, 그러면 얘가 정의되기 위한 모든 정수 x 값들의 합은. 자, 그럼 얘가 정의되고 싶어. 그러면 x-3은 0과 1 사이, 그치? 또는 x는 x-3은 1보다 커야 되는 거지. 부등식 풀자고. 이거는 밑에 조건이고 진수 조건이 있는 거죠. 진수 조건. 얘가 0보다 커야죠. 0보다 작아야죠. 2와 7 사이죠. 자, 그래서 정수 x는 2안 되지. 3부터 하려고 그랬더니 3안 되지. 자, 얘도 모두 만족시키는 x 찾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합시다. 자, 그래서 얘랑 모두 만족시키는 x는 결국 x는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x는 4보다 크고 7보다 작다. 이런 얘기죠. 만족시키는 x는 5, 6, 2개. 정답. 탑이니까 11.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나머지들은 뭐 그냥 결국에는 부등식 풀라는 얘기고요. 137번 문제 보세요. 137번입니다. 137번이요.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연하죠. 10의 1제곱은 10. 7의 0제곱은 1. 2번도 맞죠? 3번 맞나요? 자, 그래서 137번에
보기 3번을 볼게요. 로그 루트 2의 8인데 얘를 바꿔야 되는 거죠. 로그 선생님이 항상 뭐부터 없애라고? 근호랑 합성수부터 없애라고. 그래서 2의 2분의 1제곱, 2의 3제곱. 그러면 여기 있는 지수들이 진수의 지수는 분자로, 지수가 아닌 밑에 지수는 이렇게 밑으로 분모로 튀어나가지. 그래서 2분의 1분의 3. 그래서 6이지.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로그 3의 42는 소인수분의 자, 로그 3의 자 42는요. 2 곱하기 3 곱하기 7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다 찢어버리는 거죠. 왜? 곱은 합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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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1. 그래서 맞습니다. 로그 5의 루트 10, 5번. 로그 5의 루트 10. 얘는 10의 2분의 1 제곱. 앞으로 나가죠. 2분의 1 제곱은. 그래서 로그 5의 10인데 10은 2 곱하기 5예요. 자, 다음. 로그 곱이니까 찢어버려야지.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1. 아, 로그 5의 5.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5번도 맞죠. 여러분들께서는 142번, 143번을 지금 즉시 풀어보세요. 156번, 157번 지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나가는 걸까? 163번 잠깐만 볼까요? 163번은요, 뭐 결국에는 로그, 이거 상형 로그죠? 괄호 안을 연산을 해주니까 1분의 2예요. 더하기 로그 2분의 3이네요. 더하기 로그 3분의 4네요. 더하기 로그 뭐 땡땡땡 나오지? 4분의 5겠지? 더하기 로그 99분의 90 아니네. 101이네. 그럼 얘네들이 다 뭐가 돼? 그렇지. 하나로 합쳐지면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약분이 돼서 항상 살아남는 건 대칭되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로그 100이기 때문에 정답은 2. 이래놓고는 또 10이라고 쓰는 애들 있다. 10 곱하기 10이잖아요. 아니야. 10의 제곱이어서 2야. 그래서 2번이죠. 164번도 마찬가지죠. 약분 시켜야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67번 밑변환이죠. 밑변환을 할때 선생님 뭐를 밑으로 할까요? 상관없습니다. 너희들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자, 로그 2의 9, 로그 3의 루트 2인데 로그 2의 9는 로그 2의 3의 제곱 요렇게. 얘는 2의 2분의 1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로그 3의 2, 근데 로그 2의 3이랑 로그 3의 2는 역수 관계. 그래서 1. 그지? 67번, 68번 지금 잠깐만 풀어보세요.